엄매를 선택을 하긴 했는데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아. 중요한 건 4단계 시간이 많이 쓰여낸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단순히 문제만 풀면은 실력이 절대 오르지 않아. 4등급에서 1등급을 만든 비법은 안녕, 나는 앞선 영상에서 나왔지만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한 송요찬이야. 오늘은 국어 공부법을 알려주려고 나왔어. 사실 국어 공부를 그렇게 해본 적은 없고, 국어가 이제 한글이다 보니까 수학이랑 영어와 다르게 문제를 풀 수는 있더라고. 평소에는 한 모의고사 한 5등급 정도 나왔던 것 같고, 근데 수능 때는 4등급이 떴던 것 같아. 뭐 4등급이면 남들보다 잘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초등학교 1, 2학년 때 Y 만화책을 좀 읽었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책을 좋아하거나 막 엄청 많이 읽진 않았고, 그냥 Y 책 몇 권 읽는 정도? 뭐 그래도 책을 아예 안 읽진 않았으니까 국어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의고사도 국어만 풀 수 있었던 것 같고, 난 삼수할 때는 월별로 커리큘럼을 짰어. 1월부터 4월까지는 기출, 그리고 5월부터 9월까지는 엔제, 그리고 10월부터 11월까지는 모의고사라는 큰 틀로 짰고, 그리고 세세하게는 각 월마다 주마다 이제 어떤 문제지를 풀고 몇 회독 할지까지 정해놨던 것 같아. 내가 삼수승을 본 해가 선택과목으로 나뉘어진 첫 해였는데, 나는 재수 때는 화작을 잘했고 문독을 못했어. 근데 이제 정보를 찾아보니까 엄매를 하는 게 유리할 것 같다라고들 많이 해가지고 엄매를 선택을 하긴 했는데, 사실 이 수능에서 문학은 다 맞고 비문학 한 개 틀리고 엄매에서만 두 개를 틀려가지고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아. 4등급에서 1등급을 만든 비법은 국어 기출 분석법이야. 보통 내가 가르치는 거의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그냥 문제를 풀고 모르는 건 그냥 해설지를 바로 본다고들 말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단순히 문제만 풀면은 실력이 절대 오르지 않아. 혼자서 모르는 문제를 보고 지문을 분석할 때 그때 내가 좀 힘들게 낑낑대면서 풀어야 실력이 오르는 거거든. 그래서 이 기출 분석법은 첫 번째로는 시간을 재고 문제를 풀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채점을 하고, 세 번째로는 채점을 한 뒤에 문제마다의 난이도를 써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완벽하게 풀었다, 모르는 게 없었다, 그러면은 그 문제 옆에다가 X자를 써놓고, 좀 헷갈렸다, 이거는 틀린 거랑 맞은 거랑 상관없이 별표, 그리고 이거는 좀 내가 모르겠다 싶은 거는 별표 두 개, 그리고 이거는 손도 못 대겠다 싶은 거는 별표 세 개, 이런 식으로 난이도를 쓰는 게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는 지문 분석을 해야 되는 건데, 풀었던 문제를 해설지를 보지 않고 직접 지문 분석을 하면서 다시 푸는 거야. 다섯 번째는 그때서야 해설지를 보고 이해를 하는 게 마지막 단계야. 여기서 중요한 건 4단계에 시간이 많이 쓰여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 푸는 시간이 1시간이라고 칠 때 분석하는 시간, 즉 4단계에 쓰여야 하는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야. 왜냐면은 우리가 해설지를 보지 않고 지문을 분석을 하고 스스로 고민할 때 실력이 되는 거라서, 만약에 우리가 해설지를 바로 봐버리면 그 해설지에 대해서 생각을 끼워 맞추게 돼. 그렇게 돼버리면 내가 이해한 게 아니거든. 그러면 사실 학생들은 내가 이해한 거라고 착각을 하게 돼가지고 그렇게 금방금방 넘어가 버리면 안 되고,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해설지를 보지 말고 최대한 고민을 한 후에 내가 한 생각과 해설지의 생각을 비교하면서 피드백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지문을 분석할 때 크게 세 가지를 하라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각 문단마다 중요한 곳에 밑줄을 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시간 압박을 가지면서 문제를 풀면 못 보던 것들이 있거든. 그런 것들을 시간 여유를 가지고 독해 노트를 보면서 내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독해를 했어야 되는지에 대한 혼자서 스스로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고, 세 번째로는 주로 앞부분에서 주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좀 주제를 잡는 것, 그 연습을 하는 게 세 번째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문 분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여기까지의 과정이 1회독이야. 그리고 2회독부터는 앞서 문제를 풀고 난이도 체크를 했잖아. 그러면은 X를 표시한 문제를 빼고 나머지 문제를 푸는 게 2회독이야. 지문도 당연히 다시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설치를 보면 되는데, 그럼에도 모르는 게 있으면 그게 진짜 내 약점인 거거든. 그래서 그런 문제와 관련된 뭐 발문이나 혹은 선지 혹은 보기 혹은 그 지문 중에서 내가 모르고 이해가 안 되는 모든 부분에 형광펜을 치면 돼. 그리고 3회독부터는 그 형광펜 친 부분을 위주로 보면 되는데, 당연히 행동 강령 노트 보면서 어떻게 읽었어야 했나 다시 피드백하면서 보는데, 이때 이제 만약에 이해가 됐다면 포스트잇 같은 걸로 붙여가지고 옆에, 문제 옆에 붙여가지고, 첫 번째로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나, 두 번째로는 어떻게 풀었어야 했나,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음에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간단하게 이해가 안 됐던 거를 뭐 자기만의 언어로 정리해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하는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총 네 가지를 포스트잇에 써가지고 붙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까지가 3회독이고, 이 정도 하면 이제 기본적인 독해력이 되게 많이 오르니까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
내가 수업시간에 배운 독해법 같은 것들을 노트에 정리해 놓은 건데 수업시간에 배우면은 99% 까먹기 때문에 배운 거를 이제 앞으로도 계속 써먹기 위해서 내가 노트에다가 적어놨거든. 하나하나 다. 물론 지문에 세세한 내용을 적진 않았고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되는지 실전적인 내용을 적어서 그대로 행동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어가지고 한 지문을 볼 때마다 노트를 보고 문제를 풀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배웠었지 하고 복습도 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독해법도 체화가 빨리 되고 실력도 많이 오르는 것 같아서 이렇게 노트를 쓰는 거를 추천을 할게. 나는 강민철 선생님 풀커리를 탔는데 아마 공부를 처음 시작하면 고전시가랑 문법이 제일 어려울 거야.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고전시가는 강민철 선생님의 강민철의 기본 고전시가 편을 듣는 걸 추천하고 거기 이제 고전시가 기본적인 어휘랑 기본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어가지고 그거를 공부를 하고 배경지식을 쌓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 커리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는 전형태 선생님 문법 강의를 들었는데 이제 문법 올 인원이라는 강의가 1월 초쯤에 열릴 텐데 그거를 듣고 문법 기초를 쌓고 그리고 4월 말에 또 문법 심화 강의가 또 있어. 그것도 들으면은 다시 복습하는 느낌으로 좀 더 심화해가지고 외울 수 있으니까 그것도 들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 강민철 선생님 풀커리는 이제 지금은 강민철의 기본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강민철의 기출 분석이 가장 메인 커리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심화되고 최근 기출이 있는 새로운 기출 분석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기출 분석 그 다음에 아마 파이널 모의고사일 거고 그게 기본 커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엔젤 같은 것들이 있어. 풀어 뭐 인강민철 이런 엔젤 같은 것도 있는데 나는 그것들도 다 풀어가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좀 체화하는 정도로 쓰면 좋을 것 같아. 인강은 이제 내가 하루에 공부를 16시간 한다고 치면은 그 개념이나 기출을 하는 그 초반 때 내가 인강을 한 8시간 보고 복습을 한 8시간 했던 것 같아. 그때는 봐야 될 개념들이 많기 때문에 인강을 되게 많이 봤고 그래서 복습이랑 인강 비율은 1대1로 맞췄던 것 같고 그 후에 이제 엔제 같은 문제집을 풀 때는 인강을 사실 한 두세 시간 정도밖에 안 보고 나머지는 다 문제를 풀었던 것 같아. 문제를 풀다가 막히는 문제가 있으면 그때 인강을 살짝 보고 다시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후반으로 갈수록 인강 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복습 같은 경우는 수학을 예로 들자면 나는 수학을 풀고 모르는 문제 해설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공부를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당일날 무조건 틀렸던 문제를 다시 풀었거든. 이거는 해설 강의만 듣고 끝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 걸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풀었던 문제는 해설지나 해설 강의를 보지 않고 일주일 뒤에 한 번 더 풀면서 정말 내가 내 실력으로 푼 게 맞는지 한 번 더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 이제 비문학 인강은 선생님들이 대부분 지문을 읽을 때 이 문장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데 대부분 전달하시려는 본질적인 내용은 비슷해. 근데 이제 그거를 전달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으니까 나는 강민철 선생님이나 김동호 선생님 추천하는데 그 두 분의 방식은 확실히 차이가 있으니까 뭐 OT나 맛보기 강의를 듣고 결정하는 걸 추천할게. 비문학은 강의를 듣는다고 실력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한 기출 분석을 하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아.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열심히 하는 거니까 좀 지문 읽고 스스로 많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 문제집은 기본적으로 내가 듣는 인강 선생님의 문제집은 무조건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나는 강민철 선생님을 들었기 때문에 강민철 선생님의 문제집은 다 풀었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이제 공부를 워낙 하루에 많이 하다 보니까 풀 문제집이 부족해져가지고 다른 메가스터디 인강 선생님들의 문제집도 다 사서 풀었던 것 같아. 그래서 추천을 하자면 무조건 자기가 듣는 선생님의 문제집을 풀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 다른 선생님들의 문제집도 푸는 걸 추천을 할게.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상상 모의고사랑 이간 모의고사 두 개만 풀었는데 이제 이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려워서 1컷이 뭐 80점 초중반으로 형성이 되는데 그래서 모래주머니 효과를 느끼기 좋아. 그래서 실전에서는 어차피 쉬운 지문이라도 어렵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간 모의고사로 어려운 지문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연습을 하면 좋고 상상 모의고사는 이간보단 쉬워가지고 좀 실전과 비슷한 난이도야. 그래서 상상 모의고사는 좀 수능과 가까워졌을 때 풀면서 아 실제로는 이 정도 난이도겠구나 라는 식의 감을 익히면 좋을 것 같아. 지금까지 내 특급 국어 공부법을 얘기를 했어. 다음에는 내가 영어 9등급부터 2등까지 올린 썰을 풀 테니까 영어가 좀 힘들거나 어렵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보면 좋을 것 같아. 댓글로 영어 관련해서 모르는 게 있거나 질문 같은 게 있으면 남겨주면 내가 다음 시간에 준비해갖고 답변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안녕.